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박소연입니다. 오늘이 7월 1일이에요. 하반기 시작입니다. 상반기 어느덧 다 가고 하반기가 시작된 건데요. 지난해부터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상승기 2014년도 하반기부터다. 뭐 이런 얘기들 참 많이 내놨었어요. 그런 하반기가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것인데 정말 그동안 침체됐던 이 부동산 시장이 기지개를 펴고 좀 상승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근데 바람이 그쳐서는 안 되겠죠. 이미 상승기에 접어들어서 뭐 투자를 하면 늦습니다. 지금부터 좋은 정보들 가져가셔야 됩니다. 부동산 가이드가 여러분들과 지금부터 함께 드릴 거고요. 본격적인 정보들 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출발할게요. 지금부터 약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텐데요. 전화 이용하셔서 궁금한 것들 모두 해결해 가실 수 있습니다. 서울전화입니다. 02-2077-6330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궁금증들 해결해 나가실 수 있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무료고요. 02-797-0300번으로 궁금한 부분들 질문 넣어주시면 저희가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분과 함께 부동산 고민들 좀 해결해 나가보도록 할게요. 신화도시개발투자연구소 신하선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대표님 네. 방송 같이 하면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아, 네. 매주 그 세미나를 개최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투자자분들이 진짜 이게 지금 투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건가? 세미나에 와서 어떤 궁금증들 많이 좀 여쭤보시나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요즘 분위기 좀 어때요? 지금 부동산 투자를 이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한 부분보다도 필수적으로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오시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네. 부동산 투자는 필수적으로 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진짜 과연 어떤 것들을 해야 되냐에 대한 궁금증이 더 크고 또 중요한 거는 본인들이 그저 막연한 생각만 하고 계시다가 세미나 때 오셔갖고 여러 가지로 이제 세테크 차원까지 전부 이제 가이드를 받으시면서 그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확신을 갖는 그런 내용에 대한 게 더 많죠. 퇴직 세대들이 지금 갈 곳이 없어요. 네, 네, 부동산 네. 외에는 네. 그런 세미나가 더 많죠. 필수적인 세미나. 여러분들의 궁금증 이 시간을 통해서도 해결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 전화 주고 계신가요? 전화 벨 소리가 좀 들리는 것 같은데요. 한 분 한 분 만나 뵙고 좀 고민 상담 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러 갈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어떤 부분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어요? 예, 저는 저 광명시 철산 3동 프로지오 하늘채 아파트 43평에 살고 있는데요. 예예. 광명시 시장이... 철산동에 있는 예예. 예예. 프로지오 아파트. 네네. 예예. 부동산 시장이 워낙 침체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언제쯤 좀 회복이 될까도 궁금하고. 여보세요? 네. 지금 저희 전화 받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혹시 이 프로지오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신 건가요? 예예.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곳을 계속 가지고 가야 되나 아니면 어느 시점에 팔면 좋을까 뭐 이런 고민들 좀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예예. 예, 예. 예. 아,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예. 우리 그 전화 주신 시청자분께서 뭐 안 해도 될 고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무슨 소리냐면, 이제 그 지도를 보면서 우리 시청자분의 물건을 제가 이제 말씀하실 때 철산동 프로지오를 지금 인터넷으로 찍었는데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예, 지금 말씀하신 우리 시청자분의 물건이 이렇게 제가 지금 빨갛게 표시한 이 지역에 있는데 보시게 되면 지금 7호선 전철역이 지금 눈에 보이죠? 지금. 예, 이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여건이 상당히 좋은 위치에 좀 있고 사실은 이제 세대수로 봤을 때 한 여기가 한 1264세대 정도 되는데 대단지에다가 예, 예. 또 2010년도부터 지금 현재 입주를 시작했어요. 2009년도라고 돼 있긴 한데 2010년도 2월경부터 이쪽에 입주를 좀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지역적인 이제 특성을 좀 보시게 되면 여기가 지금 철산동 자체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
한번 보시게 되면 가산 디지털 단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로 디지털 단지가 있는데, 가산 디지털이나 구로 디지털이나 지금 이제 그 7대 광역 도시로서 지금 현재 역할이 지금 더 늘어나고 있을 거예요. 업무시설 단지가. 근데 주택의 입장에서 봤을 때 대림동이나 이런 쪽, 대방동이나 대림동이나 이런 쪽에 비해서 바로 길 건너인 철산동이 위치적으로 훨씬 더 좋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가산이나 구로 쪽에서 업무시설을 이용하시는 어떤 여러 가지 수요자분들이 이 철산동이나 광명을 선호하는 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격대가 구로나 가산이 개발되면서 지금 철산이나 광명의 아파트 가격이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대단지면서 교육 환경이나 지금 아파트에 대해서 상당히 신축으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쪽 지역에. 그러면 아파트가 지금 현재 이 지역의 줄을 좀 잡고 있는 지역 중에서 지금 철산이나 강릉 중에서도 철산역 부근에 있는 아파트가 상당히 인기가 많은데 중요한 건 또 하나가 이 지역보다도 더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느냐를 또 봐야 돼요. 1등이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 갔을 때는 아파트에 대한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1등이 아니고 2등이 될 수 있는 여러 여건들이 있느냐 좀 살펴보시게 되면 여기 단지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지금 철산 단지 뭐 여러 가지 단지들 중에서 개발되는 지역이 지금 거의 잘 안 되고 있어요. 개발 자체가. 조금 이제 개발이 된다고 하면 우리 시청자분이 갖고 있는 물건 옆에 지금 이제 그 4단지가 조금 더 개발에 대한 농후한 지금 색깔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여기는 4단지가 개발이 아파트가 되게 되면 여러 가지로 내 아파트에 대해서도 같은 업그레이드 효과를 볼 수가 있는 상황이 돼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에 대한 것들은 계속 지금 그 뉴타운이 사실은 해제되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되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서는 최대한 지금 계속적으로 몇 년간은 신축으로서의 역할을 해줄 거고 구로나 가산 디지털 단지가 지금 광역도시로서 어떤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업무시설이 더 늘어날 예정이거든요. 물론 구로 쪽에도 그 주택에 대한 개발을 지금 구로구청장하고 시장하고 같이 이렇게 시장님하고 같이 준비를 하고 있지만 사실 업무단지에 있는 주택 같은 경우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퍽퍽합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가보면 주거 환경이 제대로 잘 안 돼 있어요. 편의시설은 뭐 여러 가지를 이용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업무단지들이 시커멓게 불이 꺼지기 때문에 주거 환경으로서는 굉장히 별로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다리 하나만 건너면 철산동은 주거 중심지거든요. 그래서 주거 지역으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외려 그쪽에다가 물건을 아파트를 전세가 아니라 매입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있어도 아파트 가격이 뭐 빠질 일은 없을 것이고 7호선 자체도 지금 뭐 강남으로 또 가는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치가 훌륭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앞으로 지금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지역 여건을 봤을 때 내가 일단은 이쪽에서는 지역 1등이다. 새로운 아파트가 뭔가 들어가기 전에는 그나마 잘 되고 있는 4단지 같은 경우도 들어서게 되면 나랑 똑같이 신축으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레이드가 더 높아지는 상황이니까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냥 결론으로 보유하라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보유하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예, 일단 예. 입지적으로 너무 좋고요. 그리고 주변에 가격을 떨어뜨릴 만한 요소가 없다고 합니다. 일단은 보유하자라는 의견이시고요. 추후에 뭐 주변에 들리는 소식 있다 싶으면 또 전화 주셔서 그때 한번 또 매도 타이밍을 고려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시청자님 어떻게 좀 도움이 됐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해결해 드릴게요.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사연은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이 아파트를 좀 해결을 해드렸어요. 고민 상담 해드렸고요. 두 번째 시청자님은 또 어떤 고민 때문에 전화 주셨을까요?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이신가요? 저 아현동 레미엄 프리지어 그 재개발 아파트 9월달 입주하는데요. 예. 그 25평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거 저 위치 어딘지 알 것 같아요. 고가도로 네. 없어진 데 거기 아닌가요? 예. 아, 그렇군요. 어떻게 뭐 거주 목적으로 분양 받으신 건가요? 네, 뭐 지금 뭐
투자 목적 겸해서 샀는데. 네네. 그 뭐 하도 요새 뭐 부동산 경기가 또 이러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면은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아, 예, 예. 매도를 한다면 뭐 지금 바로 입주할 때 해야 되는 건지 뭐 좀 이따가 해야 되는 건지 잘 몰라서 전문가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서요. 아, 예. 전화 잘 주셨어요. 지금 대부분의 시청자님께서 아, 부동산 경기 너무 안 좋아서 이런 얘기를 네. 항상 하시는 것 같아요. 대표님 해결 좀 해주세요. 뭐 임대차 현지나 방안이 나오면서 뭐 삐걱삐걱 되면서 아직 결론이 안 나면서 아직까지 시장이 팍 죽었죠. 그 전까지만 해도 2, 3개월 동안 실제적으로 실구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 입장에선 가격이 갑자기 쭉쭉쭉 올라가서 굉장히 답답했었거든요. 맞아요. 한 3, 4개월 전에 쌌던 것들이 갑자기 가격이 올라가니까 숨을 못 쉬었는데 임대차 선진화 방안이 나오면서 푹 꺼진 상황에서 아직까지 회복세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정리가 되면은 활화산처럼 이렇게 준비하고 있던 분들이 팅 하고 날아가게 되면 경기가 다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역할이 있기 때문에 조금 스탠바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 그 9월 입주 예정이시죠? 네. 예. 예, 지금 제 지도를 보면서 우리 시청자 물건에 대해서 또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자, 보시게 되면 우리 이제 텔레비전 보신 분들의 입장을 보시게 되면 여기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 이렇게 제가 빨갛게 표시한 곳이 있는데 이 지역의 현재 1등은 줄을 두르고 있는 건 이렇게 공덕 5차 레미안입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이 지역에서 1등을 좀 달리고 있는 지역인데 사실은 그 마포 지역 이 아현동 자체가 보시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아파트가 들어선 모양새가 공덕하고는 사실은 비율적으로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게 부가현동도 그렇고 4대 4대 2 그러니까 65제곱미터 85제곱미터 그 이상이 4대 4대 2로 지어졌는데 공덕 같은 경우 옛날 방식이죠. 2대 4대 4 그러니까 65제곱미터 2 85제곱미터 4 그리고 대형이 4 이런 식으로 지어지다 보니까 아현동하고는 상당히 그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은 부가현동이 박작박작하게 적은 주택이 더 많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부가현동에 대한 가격을 공덕에다 비교하는 건 맞지 않다. 뭐냐면 공덕동에 있는 가격이 25평이 뭐 5억 6천인데 부가현동이 5억 6천이 갈 수는 없다라고 보는 거죠. 일단 레벨급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말씀하신 우리 시청자 물건은요. 공덕 5차에 같이 붙어 있어요. 여기 제가 표시한 데가 공덕 5차고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가 바로 붙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공덕동에 대한 프리미엄을 같이 받아먹을 수 있는 지역인 거예요, 여기가. 그러면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쪽 지역에 좀 아파트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조금만 내려오시게 되면 지역이 뭐 2호선이 있고요. 그리고 애호개역으로 지금 전철역이 또 있고 중앙선도 있고 경의선도 있고 경전철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전철역이 4개가 한꺼번에 있는 교통중심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지역 자체가. 그러니까 평형을 혹시 몇 평을 지금 받으셨죠? 25평이요. 네, 축하드립니다. 굉장히 투자 목적으로는 굉장히 네.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격대는 지금 현재 그 분양가는 어떻게 그 저기 조합원 분양가는 지금 매가 같은 경우는 25평이 5억 1000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합원 분양가가 그 부가형 같은 거 4억 3000대 뭐 이 정도 가고 있는데 그거보다 5억 1000까지 따라가기는 어렵겠죠. 근데 아현 같은 경우는 또 내용이 좀 다릅니다. 지금 이게 위치적으로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가격이 조금 더 지금보다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는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지금 매도하지 마시고 이것도 보유하시고 충분한 차익을 조금 더 볼 수 있으니까 아 그렇게 지금 답답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구체적으로 훌륭하거든요. 2년 후에 매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2년 후에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2016년 정도 가면요. 경제 상황으로 네. 봤을 때 30평대로 초이스들이 바뀌는 시점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주머니 선이 낮으면 아 30평대 가지라는 분위기도 올 수 있는데 25평대가 지금 선호도가 좋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옛날 25평하고 전용이 다르죠. 옛날 25평은 뭐 18평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확장해서 22, 23평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실제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들어가는 실구입자들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 중요한 건 지금 33평대로 호주머니가 이렇게 사정이 좋아지면서 초이스로 갈 때는 25평형이 프리미엄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잘 잡으시면 되는데 이것은 신축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때 매도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이 지역 자체가 박작박작 해가지고 25평에 대한 어떤 그 수요자들은 많을 것 같아요. 네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포 지역에 제가 또 관심이 많아서 이 동네를 가본 적이 있어요. 아, 예, 근데 위치 좋고 앞에 무엇보다도 오래된 고가차로가 없어지는 바람에 전망도 좀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긍정적인 얘기들 많이 해드렸습니다. 시청자님. 예예. 예. 2년 후 말씀하셨는데요. 아마 저희 이 신하선 대표 인기 생각하면 한 2년 뒤에도 계속 할 것 같거든요. 그때 이후에 전화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 시청자님 축하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박수 쳐드릴 일이에요. 아, 그 정도인가요? 굉장히 잘하셨죠. 오, 좋아요. 우리 다음 분도 좀 축하 혹은 좀 이렇게 좋은 얘기들 전해드릴 수 있는 우리 시청자분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네. 한번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청자님은 어떤 궁금증 갖고 계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전화 연결됐어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궁금증 갖고 계신가요? 아, 예.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요. 네, 네. 광교 신도시. 광교 신도시? 네. 예, 예. 광교 신도시 자연앤자이 15블럭. 15블럭. 네, 네. 예, 예. 평수는 44평인데 방이 4칸짜리가 있고 3칸짜리가 있는데 저는 4칸짜리였거든요. 네, 네. 예, 그거를 이제 분양을 받아서 작년 12월부터 입주가 시작돼 가지고 저는 전세를 줬어요. 아하. 어느 정도 전에 주신 건가요? 아, 전세요? 네, 네. 아, 예. 근데 그건 이제 그 당시 준공이 안 돼 있어 갖고 2억 2천에 싸게 전세를 줬어요. 아하, 예, 예. 예, 그 현재는 좀, 현재 네. 보니까 전세가 한 뭐 4억 5천 정도 이제 시세가 되는데,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그거를 매도 시기를 언제쯤 잡으면 좋을까? 아직 아하. 뭐 신분 당선이 뭐 2016년 초에 개통이다. 네, 네. 뭐 경기도청, 지법 뭐 이런 게 다 뭐 몇 년 안에 들어온다. 네. 호재는 많거든요. 네, 네. 예, 근데 알겠습니다. 그걸 좀 기다렸다가 매도를 해야 될지. 예, 이 지금 보유하고 계신 이 파트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신 분 같아요. 우리 대표님께서 예, 예. 어느 정도 좀 해결책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 오늘 세 번째 주인공도 상당히 이 좋은 위치에 물건을 갖고 계세요. 광교 중에서도 A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지역이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 예상하신 것처럼 신분당선이 개통될 때 그때 피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하실 일은 전혀 없으신데 제가 예. 지도를 좀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시게 되면 이제 광교 이제 이쪽에 아파트들이 사실은 1단지, 2단지가 이렇게 있죠. 네. 예, 해 가지고 보시게 되면은 요렇게 아파트들이 있는데 근처를 보시게 되면은 경기도청이 있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표시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전철역 신분당선 뚫릴 지역이에요. 네. 대단히 가깝죠, 지금. 이 아파트 있는 곳하고 상당히 네. 예, 더군다나 또 이쪽 지역이 지금 이제 그 어떤 특성이 또 갖고 있냐면 사실은 광교가 2012년도, 13년도에 세종시하고 유일하게 프리미엄이 뛰었던 현장이에요. 특이하게 다른 지역은 전부 다 이제 뭐 불경기여 갖고 너무 안 좋은 상황에서 아파트 완전히 다 꼬꾸라졌잖아요. 네네. 그때 당시 이 지금 세종시하고 광교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던 지역인데 지금 현재는 사실 그거보다는 떨어졌어요. 그거보단 떨어졌는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공급량이 더 늘어나면서 전세가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매가도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광교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재 떨어진 이유가 판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판교의 테크노밸리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 바람이 불면서 사실은 영향을 좀 받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광교에도 작지만 테크노밸리 같은 것들이 있고 더 중요한 건 신분당선이 뚫리게 되면 강남과의 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이 좋아지면서 판교가 가지고 있는 영향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 그렇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네.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매도하지 마시고요. 전체적으로 네. 봤을 때 지금 뭐 신분 당선도 마찬가지고 교통으로서는 상당히 뭐 영동대교부터 뭐 여러 가지가 좋습니다. 뭐 용서고속도로부터 경부고속도로부터 위치가 되게 좋고 광교 중에서도 위치가 되게 좋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 물건에 대해서는 뭐 뭔가 매도한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레이드가 업그레이드가 더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네. 이 물건을 가지고서 신분 당선이 뚫렸을 때 피크를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예. 하나 지금 방 4개짜리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예. 예, 잘 하신 거예요. 일단은 아. 대형 평형이라 조금 안타까움이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건 원래는 한 38평대의 방 4개를 구입을 하셨으면 굉장히 귀한 물건인데 어찌됐든 평형대가 좀 높은 평형에서 방 4개를 하신 건데 3개보다는 당연히 40평대 넘어가면 4개를 하시는 게 맞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가격대가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매도하지 마시고 보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우리 시청자님. 향후 몇 년까지 네. 생각하세요? 보유를? 향후 몇 년까지? 지금 신분 당선이 예, 네. 개통되고 나서 완전히 피크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그냥 전철로만 개통되는 게 아니라 테크노밸리부터 해가지고 뭔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판교에 대한 영향까지 받게 되면은 판교로 갔던 것들이 이쪽으로도 움직이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때 가가지고 2년 있다가 뭐 개통되고 뭐 여러 가지 한 2, 3년 있다가 다시 한번 진단을 그때 영향에 맞춰서 본인의 네. 상황에 맞춰서 매도를 할지 네. 아니면 또 갖고 갈지 다시 한번 그때 진단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님 아, 네. 선택할 이 것이 뭐 전문가 못지 않으셨어요. 네, 그렇죠. 일단은 네. 이상 무고요. 추후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세 분 다 그냥. 우리 아, 대표님께서 옆에서 감탄을 하세요. 아주 그냥 너무 좋았다고. 네. 자, 마지막으로요. 저희 문자 사연 하나 점검을 해볼 거거든요. 02797-0305번으로 들어온 문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589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땅 문제네요. 85년도에 매입한 토지를 매도하려 합니다. 취득 원가는 모르는 상태고 지금 이제 팔고 싶은데 절세를 하고 싶어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아유, 이거 어려워요. 절세하면 머리가 지끈지끈해서요. 방법 있어요? 아, 방법 있죠. 아, 원래 이제 내보야 되겠어요. 아. 이게 내용이 간단하진 않아서 방송상으로 다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길고 또 잘 못 알아들으세요. 여러 가지가 좀 디테일한 부분이 세금적인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취득가격을 아파트도 마찬가지지만 취득가격을 몰랐을 때는 환상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환상가격을 하게 되면 보통 내가 매입한 가격보다 조금 더 인정을 해주는 것들이 있는데 예, 세금이 예, 조금 이제 방송상으로 아. 한 뭐 4억 나온 분들이 한 1억대를 뚫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독특한 경우들이 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이제 지금 그 디테일한 부분이라서 무슨 편법을 쓰거나 막 이런 건 아니에요. 전혀 뭐 세금 포탈하는 것도 아니고 아, 그럼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돼가지고 취득가를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랬을 때는 그런 어떤 그 작업들이 그 인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렇게 네. 되면은 그 환상 가격으로 나의 매입 가격을 이렇게 지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세금을 내게 되면은 유리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들 저희가 이제 세미나 때 사실을 우리 그 같이 오시는 분들한테 같이 그 연구를 하고 교육을 같이 하거든요. 그럼요. 그때 예, 그래서 세금 문제 되게 예민해요. 상속받고 증여받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한번 오셔서 디테일하게 정확한 상황을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우리 문자 주신 5589번님께서 저희가 방송이다 보니까 구체적인 이 해답을 못 드린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희 대표님께 신하선 대표님께 궁금한 부분들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언제든지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세미나 언제냐고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선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드릴게요. 부동산 불안 극복 비법을 공개하고 고수익 투자 전략을 제시해드립니다. 7월 7일 월요일입니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 02-797-0305번으로 문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신한선 대표와 함께 속 시원한 얘기,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고민들 해결해봤습니다. 대표님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시장의 부동산 이슈를 확인해보는 부동산 데스크입니다. 건설업계는 상반기에 베네수엘라와 이라크 등에서 초대형 플랜트 공사를 연거푸 수주했습니다. 하반기 해외 건설 시장에 한 번 더 잭팟이 터질 것으로 보이는데 쿠웨이트에서 낭보가 전해질 전망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상반기 국내 건설사들은 해외 시장에서 375억 달러의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쿠웨이트와 이라크 등에서 따낸 대규모 공사가 전체 실적을 끌어올렸습니다. 하반기에도 굵직한 공사의 수주가 유력해 해외 건설 700억 달러 달성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중동에서 플랜트 인프라 프로젝트가 발주가 지속되며 그리고 그동안 지연되었던 프로젝트들의 입찰과 그 결과가 잇따라 발표되며 325억 불의 수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최대원은 쿠웨이트의 신규 정유공장 공사로 규모가 120억 달러에 이릅니다. 6개 공사 구간 중 5개 구간에 우리 업체 9곳이 합작 형태로 들어갔는데 모두 사전 입찰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건설업계는 쿠웨이트 NRP의 수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이미 지난 2008년 발주했다가 취소돼 이번에 재입찰을 추진한 겁니다. 당시 우리 업체가 60억 달러 공사의 입찰 과정에서 최저가 업체 로이스트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발주처의 견적을 꿰고 있는 등 수주 전략을 잘 세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부도 쿠웨이트 NRP의 수주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 한국과 쿠웨이트의 건설협력위원회를 열고 양국의 건설협력 관계를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주영입니다.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김성태 의원이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야당이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장기 침체에 빠져있는 주택시장에 방점을 찍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레미콘 업계가 오늘부터 포스코 건설과 금호산업, 쌍용건설 등 3개 건설사의 레미콘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레미콘 업계 관계자는 레미콘 실무자 모임에서 3개 건설사의 레미콘 공급 중단을 결정했고 해당 건설사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제2 롯데월드 저층부에 대한 임시사용 승인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자문단을 운영합니다. 시민자문단은 지난달 25일 서울시청에서 1차 회의를 열었고 오늘은 제2 롯데월드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유관기관 협의 결과와 시민자문단의 자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2 롯데월드 저층부 임시사용 승인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데스크였습니다. 사실 요즘 워낙 IT 기기들이 발달해서 어디서나 언제 어디서든 그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보만 많으면 뭐합니까? 중요한 나에게 돈 되는 매물 정보를 취합하는 그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이게 참 매번 아쉽죠. 저희와 함께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요. 02-2077-6393번으로 전화주시면 되는데요. 지금부터 저희가 전해드릴 매물정보 보시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 전화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ENR 투자연구소 김철문 이사, ANC 도시개발 김연아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든든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먼저요. 우리 김철문 이사님께서 오늘 가지고 오신 매물의 포인트 공개해 주시죠. 네. 용산의 개발 중심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온열로 일가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죠. 이곳에 2,500만 원 소액으로서 안정적인 기본 10%의 임대 수익률과 더불어서 매도 차익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역 쪽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원효로 쪽으로 잠시 뒤에 가볼 거고요. 김현수 소장께서도
매물의 포인트. 오늘은 어떤 매물 가지고 오셨어요? 네, 오늘은 공교롭게도 수익률이 같습니다. 11%의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양재동 신축 다세대주택 하나하고요. 두 번째 매물은요, 역삼동 다세대주택입니다. 이 매매 가격은 28억 원이지만 연 임대 수익률이 11%입니다. 잠시 후에 자세하게 전해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슬슬 시작을 해볼까요? ANC 도시개발 김현우 소장께서 가지고 오신 매물 정보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다세대주택입니다. 신분당선 양재시민의 숲여 도보로 7분 거리에 있고요. 2014년도 올해 9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5층 건물 가운데 5층 자리 잡고 있고요. 매매 금액 1억 8천만 원, 임대 예상 금액 전세 보증금 1억 3천만 원입니다. 실제 투자 금액 5천만 원이고요. 자, 이 다세대주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치 자체가 뭐 서울시 내에서 녹지로 뛰어난 곳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매물인 거잖아요. 네. 투자 포인트 어떤 부분에 두고 계세요? 제가 긴장돼요. 너무 아름답게 멘트가 너무 훌륭하셔가지고요. 네, 긴장돼요. 그랬나요? 네, 너무 좋으신데. 제가 오늘 준비한 그 매물의 추천 포인트 한다면 역시 입지입니다. 바로 맞은편에 본 매물 같은 경우는 대로변에 입지해 있거든요. 공기업과 대기업이 바로 주위에 포진되어 있고요. 또한 바로 옆으로는요, 갭부주공 아파트 2주 수요를 바라볼 수 있는 곳에 붙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2주 수요에 의한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가 있겠고요. 임대 수요는 항상 탄탄하게 유지할 수 있는 공기업과 대기업이 모여 있는 지역이고요. 또한 개발 호재도 굉장히 다양해서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가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의 집값 상승에서 더욱더 앞으로 더 상승 여력이 굉장히 높은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변 지역의 공기업, 뭐 대기업을 비롯해서 네. 많은 사람들이 연구 인력들이 모아져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유동 인구는 정말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입지적인 요건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요, 신분당선이 이제 얼마 전에 개통이 됐잖아요. 한 2년 전에 개통이 됐는데요. 자,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신분당선입니다.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역에서 도보 7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약 5분에서 7분 정도 걸리는데요. 자, 본 매물 같은 경우는요, 입지적인 면에서 구룡산을 바로 마주보고 있고요. 또한 청계산과 우면산, 모든 이런 산들이 서울의 중심지에 있는 산들이 둘러싸여 있는 곳에다가 바로 이제 그 양재 시민의 숲, 그 다음에 양재천까지 모두 같이 겸비해서 즐겨 찾는 곳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곳인데요. 자, 이 지역 같은 경우는요, 주거 환경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단지 안에요, 초중고, 그러니까 양재 2동 안에 매원초등학교 언남중고가 있고요. 또한 인근에는 다양한 마트들이 있기 때문에 세계 대형 업체가 입점해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 편의시설 이용도 굉장히 용이하고요. 특히 이제 주민복지시설도 굉장히 잘된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입지면에서 개포 주공아파트 바로 옆에 붙어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기아 본사가 도보 3분 거리 바로 이 건물 앞에 눈에 네. 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임대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임차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현대기아차 그 건물 얘기하시니까 딱 네. 위치가 어딘지 네.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 앞서서 개포주공 재건축에 따른 어떤 후광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지역이다라는 네. 것들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 정말 그 재건축 이주 수요가 발생하게 되면 이 매물의 가치가 정말 땅 어느 정도 뛸까? 지금 현재 뭐 네. 1단지에서 4단지 개포 시험까지 하면 12,000세대 정도 돼요. 그럼 12,000세대면 굉장하잖아요. 네. 거기에서 지금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구역이 개포 시험 2단지와 3단지, 그다음에 개포 시험 아파트 2단지, 3단지 모두 4,500세대인데요. 자, 올해까지 개발 이익 초과 환수 이익 그 피하기 위해서는요, 올해까지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을 해야 돼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신청하기 위해서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관리처분이 진행이 되고 나면은 바로 하는 게 2주잖아요. 자, 이런 여기에 따른 2주 수요인데요. 이 본 건물 같은 경우에는요, 이 개포주공 2, 3단지 정도의 그 사이즈라고 할 수 있죠. 본 매물 같은 경우 한 전용이 약 9평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2주 수요, 시세 차익도 가능하고요. 또한 임대 수익도 보장이 되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개포 시험하고 2단지, 3단지만 하더라도 지금 4,500세대가 준비 중입니다. 2주를 준비 중에 있고요. 내년에 지금 상반기 제가 지금 개포주공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내년 상반기에는 3,200만 원, 평당 분양가가 3,200만 원에서 3,800만 원에 내년 상반기 분양계 일반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지고요. 두 번째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개포주공 이주 수요뿐만 아니라 삼성 R&D 센터가 내년 5월에 완공이 됩니다. 자, 내년 5월에요. 바로 이 양재 시민숲 인근에 R&D 센터가 완공이 되는데요. 여기에 따른 유입 인구가 약 8만 명이 예상되고요. 여기에 대한 상주 인원이 2만 명 정도가 예상되기 때문에 네. 어마어마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사업의 규모는 아시아 최대 R&D 센터 규모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본 매물 같은 경우는요, 또 장점이 하나가 더 있는 게 양재 화물 트럭 터미널도 바로 인근에 있어서 파이시티 개발도 기다려지긴 하지만은요, 양재 꽃시장이 바로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양재 꽃시장도 바로 현대기아 본사 맞은편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양재 꽃시장도 여기에 이제 21,400여 평이 개발이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개발 호재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양재동 다세대 주택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입수를 하고 있는데요. 네. 뭐 주변 입지 지역이 아주 훌륭하네요. 네네. 뭐 자그마한 뭐 시장 뭐 있다라는 게 아니라 뭐 R&D 센터 8만 명 뭐 이러니까요. 네. 이제 건물에 대한 부분 좀 궁금해요. 아직 준공이 완료는 안 된 상황인데 아무래도 좀 네. 확 다 들어가 있는 구조겠죠?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매물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집을 소개를 해드릴 때 럭셔리한 빌라를 많이 소개해드리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네. 가격은 저렴하고 겉과 안은 꽉 찬 그런 매물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요. 9월이 준공 예정입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듯이요. 조감도에서도 보시듯이요. 사면을 다 대리석으로 마감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스테인리스가 아닙니다. 단조로 모두 그 창문 앞을 막을 거고요. 그다음에 큰 넓은 창이 지금 현재 뚫려 있습니다. 지금 현재 5층이 복층 구조가 지금 마무리 공사 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음 주 정도면은 지붕이 씌워질 예정인데요. 지붕 같은 경우도 징크 지붕입니다. 강철판이라고 하죠. 동판이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외관 면에서도 굉장히 수려하다. 이 지역은요, 미관지구이기 때문에 특히 외관에서 건축 심의를 한 번 더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외관 면에서는 자신 있는 매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안쪽으로 들어가면은요,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예정이고요. CCTV가 8대 그리고 주차장이 약 16대가 되기 때문에 주차장도 넉넉하고요. 또한 위층으로 올라갔을 때 본 매물은 5층 중에 5층입니다. 5층 중에 5층인데요. 복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전용이 9평, 그러니까 밑과 위가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일반 오피스텔에서는 1m 40 정도밖에 되지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서서 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본 매물 같은 경우는요, 1m 80, 층고가 1m 80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유롭게 쓸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매물이고요. 특히 그래서 임대가가 3천에 70만 원 이상을 상회할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매물 얼마입니까? 가장 중요한 매매 가격은 1억 8천만 원이고요. 대출은 1억 800만 원이 가능합니다. 실제 투자 금액 월세로 놓았을 때 3천에 70만 원 이상을 받을 수가 있고요. 실제 투자 금액은 4,200만 원인데요. 연 수익률 11%로 이자를 제하고 4,200만 원을 투자하셨을 때 연 440만 원의 임대 수익이 가능한 매물입니다. 아, 좋습니다. 서초구 양재동 다세대 주택 점검하고 왔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김철문 이사와 김연아 소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들은요, 02-2077-6393번으로 전화주시면요, 지금 나가고 있는 매물 정보에 대한 궁금증들 모두 해결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철문 이사의 매물 정보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1가로 갈 겁니다. 다세대 주택이고요. 6호선 효창공원 앞 역 도보로 4분 거리입니다. 2014년 9월 예정이고요. 준공 연도 그리고 5층 건물 가운데 3층이네요. 매매 금액 1억 4천만 원이고요. 임대 예상 금액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입니다.
자, 김철문 이사께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도 좀 들으러 갈까요? 뭐 효창공원 압력 도보로 네. 4분 거리니까 이 지역도 뭐 공기는 하나는 정말 끝내주겠네요. 네. 입지 여건 좀 점검해 주세요. 아, 일단은 그 이 매물같이 입지 여건이 상당히 탁월한데요. 용산의 중심 지역 하면은 삼각지입니다. 바로 인근에 온유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지역이 중심 지역이라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뭐 하단 쪽 용산역 그리고 바로 우측에 한남뉴타운 자치의 공덕 비닐센터 그리고 바로 차량으로 5분 이내 거리에 서울역이 있습니다. 그만큼 중심지 위치에 있으면서 바로 용산 민족공원이라든지 인접한 그 효창공원 그리고 바로 앞쪽에 경의전 지상화 공간을 통해서 앞으로 이 지역이 녹지축으로 또 변한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도보로 약 5분에서 10분 이내에 있는 아주 위치가 좋다. 그리고 인근 지역의 편의시설이 상당히 뛰어난데요. 바로 용산역이라든지 공덕역, 양옆에 이마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재래시장도 앞에 있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뭐 명동이라든지 이런 지역까지 다양한 백화점과 그리고 쇼핑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아주 근거리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편의시설이 10분 이내에 거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입지가 뛰어난 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교통도 끝내주고요. 주변 지역의 학군도 훌륭합니다. 여기 대학교도 또 숙명여대 조금 더 가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쁜 아가씨들 상당히 많습니다. 대학교와 숙명여대 유명하죠. 예, 네. 예, 상권도 잘 마련되어 있는 이 다세대주택 소개가 가능합니다. 주변 지역에 개발 호재가 있어야 될 텐데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그 호재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뭐 추천 포인트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지역 같은 용산의 그 빅3 투자 지역 중에서도 가장 그 저평가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빅3 지역은 뭐 한남뉴타운 그리고 한강로라 볼 수 있는데요. 여기보다 앞으로 7년 후에 미래의 가치를 듬뿍 갖고 갈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온효로 중심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지역의 중요한 부분은 용산 지역 교통망이 그렇게 잘 발달된 지역은 아닌데 그중에서 가장 발달된 지역이 본 매물이 있는 온효로 일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인접 지역의 1호선이라든지 4호선 그리고 경의선이라든지 추가적으로 이 지역의 경의선이 지상공원이 또 개통되면 실질적으로 용산역과 한정거장으로 인해서 용산역에 보시면은 1호선과 4호선, 중앙선, KTX, 심지어 향후에는 GTX까지 이 지역의 신분당선까지 들어올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통여건이 이 지역의 같은 여건으로 형성된다. 이런 부분이 있겠고요.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 이 매물이 상당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습니다. 2,500만 소액으로서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한 아주 그 역세권이면서 미래 입주권까지 바라볼 수 있는 매물이 되겠는데요. 자, 이 매물이 어떻게 해서 입주권으로 갈 수 있는지 주변의 개발 여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인접지의 북단 쪽에 보면 서울역이 있습니다. 아하. 북부 역세권 개발인데요. 이 북부 역세권 개발이 더 사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 현재 그 코리아에서 개발하는 방식에서 공모 개발 방식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만큼 속도가 더 빨리 진행되면서 이 지역의 국제회의장과 관광, 문화, 비즈니스 벨트가 조성될 시기가 더 빨리 된다는 점. 그리고 바로 거기서 내려오시면 결론적으로 바로 인접지 용산 민족공원입니다. 용산 민족공원이 2016년경에 미군이 평택으로 이주가 끝나면 2017년경부터 점차로 개발을 하면서 이제 개발이 되는데요. 이제 미국 센트럴 파크처럼 아주 그 유명한 공원으로 변모한다는 그 가족공원 개념으로 그만큼 이 지역의 인지도가 한층 더 배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단 쪽에 보시면 전자상가죠. 상당히 요즘 장사가 안 됩니다. 이 지역을 터미널 부지를 3개동으로 40층 높이로 고급 호텔로 지금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예, 현장에 가보시면 지금 현재 열심히 삽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지역이 바로 개발에 접촉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인접지에 또 보시면 주변 지역에 다양한 한강변 호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단계별로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착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중요한 부분이 본 매물 지역이 있죠. 인접 지역도 상당히 중요한데 본 매물 지역이 건축 제한을 두 번 이상을 받은 지역입니다. 특히 앞에 있는 문배동은 이미 개발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서 고층 건물 거의 4층 건물이 상당히 높게 올라오고 있고요. 바로 인접 지역의 신계동은 한 3, 4년 전에 재개발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얻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바로 맞은편 이 지역의 온효로 이가인데요. 이 지역도 지금 현재 개발 중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건축 제한으로 현재서 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바로 인접에 붙어있는 효창 5구역 같은 경우는 한 2년 이내에 관리처분을 통해서 이 지역도 벌써 이주 수요가 발생할 예정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본 매물 지역 마지막 남은 핵심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식간에 투자 포인트에서부터 이 다세대주택 인근 호재까지
쭉 점검해봤습니다. 저는 전자상가가 이거 다시 호텔로 바뀌는지는 몰랐어요. 자주 영화관에 가곤 하거든요. 아, 예. CGV가 상당히 잘돼 있죠. 그 영화관 아직까지, 최고죠. 아,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예. 앞으로 좀 뭔가 주변 지역이 발달하면서 뭐 임대 수요도 좀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일단 임대 수요는 그 바로 앞에 더불어 약 4분 거리 효창공원역이 있는데요. 6호선입니다. 6호선 같은 임대차 수요가 상당히 많은데요. 상업과 업무 시설을 다단계로 이 지역이 경유하고 있습니다. 이태원이라든지 공덕 비즈센터 그리고 합정 홍대 역세권 그리고 상암 DMC까지 거의 10분대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많이 늘어난 지역 이런 지역이 실질적으로 임대차 수요는 걱정이 없다. 바로 한강로 주변에 업무단지 상당히 많죠. 이 지역이 거의 신축이 없습니다. 그로 인해 본 매물이 희소 가치가 높아진다. 그리고 바로 중요한 점이 앞으로 2년 후에는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호텔이 들어서면서 호텔에서 일하는 분이 대체로 20, 30대입니다. 여기 1, 2인 세대가 거의 만 명 가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본 매물이 앞으로 그 임대차 수요는 걱정 없지만 매도 타이밍이 또 그 시점이 잘 맞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차관했을 때 임대 수익은 걱정 없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건물의 특징, 가격 궁금합니다. 정리해 네. 주시죠. 이 건물은 총 5층으로 된 건물인데요. 본 매물이 3층에 있는 노열층에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내부 구조는 그 풀 옵션으로 된 원룸으로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인접 지역에 아주 고급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에 대한 그 경쟁으로 실질적으로 본 매물을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상당히 고급스러운 그런 풀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TV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세입자는 간단하니 뭐 수지와 옷까지만 가져올 수 있, 옷까지만 가져오도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노열층 이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3층 같은 경우는 남산타워가 조망권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만큼 환경도 쾌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시면 1층에 주차장 100%, 거기에 더불어 CCTV와 자동문은 기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산구 원효로 1가 다세대주택 점검을 해봤습니다. 매매가격이 1억 4천만 원이라고 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매매 금액이 1억 4천만 원인데요. 이 매물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인접지역보다는 약 천에서 이천 정도는 저렴하다고 볼 수 있겠으니 바로 역세권에 붙어있기 때문에요. 특히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임대를 원할 경우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 정도로 무난하겠고요. 은행 대출을 활용할 경우 실질적으로 대출이 8,500만 원 정도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은행 대출을 활용할 경우 수익률도 약 10% 정도인데요. 은행 이자를 제하고도 투자 금액이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500만 원 투자 대비했을 때 한 달에 순수한 은행 이자를 제하고 약 22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용산하면은 수익률은 별로라고 보지만 본 매물 같은 수익률이 10% 정도 이상 되는 아주 든든한 임대 수익과 더불어서 향후 이 지역은 개발에 따라 입주권으로 변할 수 있는 입주권의 가치를 향후 할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매물 정보 확인하고 왔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하시죠. 저희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매물 정보 하나 더 있습니다. 김윤아 소장님의 매물 정보 확인하시죠. 강남구 역삼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한동 전체고요. 총 16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매 금액 28억 원이고요. 임대 금액 4억 원입니다. 자, 이번에는 강남구 역삼동으로 가볼까요? 소장님, 이번에는 건물 전체인 거죠? 네. 제가 건물 전체를 할 때마다 여기 스태프들이 좀 놀라시는데요. 네. 오늘 매물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경쟁력이 높은 임대 시장에서 굉장히 전용 면적이 넓어서 다른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 비해서 임차 경쟁력이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전용이 12평이거든요. 기존에 지금 현재 나오는 신축들 보면은요, 4평에서 6평이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따른 그 차별화를 둘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본 매물은 지금 보증금 1천만 원에 평균 월 115만 원에서 120만 원, 임차인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임차가 굉장히 확정적이다. 이 정도로 임대가가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바로 이 위치에 있는데요. 자,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바로 역삼동이죠. 우리나라 그 업무 시설의 밀집 지역 하면 이 역삼동. 그다음에 뭐 강남대로 뭐 역삼동 이쪽을 손꼽는데요. 이
역삼동 중심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요. 꾸준한 임차 수요가 발생하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매물 같은 경우는 가격적인 면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세대당 1억 7,500만 원 꼴이에요. 강남 역삼동에서 찾아볼 수 없는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정도 임대 수익이면요. 최소한 2억 초반대, 2억 2천에서 2억 3천만 원을 호가할 수 있는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본 매물 같은 경우는요. 전세로 놓았을 때는 1억 6천만 원입니다. 자, 전세로 모두 전환했을 때는요. 내 돈 2억 5천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매물이라는 게 가장 큰 강점이 되겠습니다. 입지 여건도 중요하겠고요. 주변에 네. 개발 호재가 있는지 이것도 중요합니다. 본 물론 매물 당연히 부합되니까 가지고 오신 거겠지만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뭐 강남이잖아요. 지금 현재 이제 교육감이 바뀌면서 다시 강남의 팔학군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 강남 팔학군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그 과도기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단기적으로도 임대를 놨을 때 임대 수익을 지금보다 약 30만 원 정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의 요지에 위치해 있고요. 왜냐하면 학군이 굉장히 좋아요. 그 인근에 진선여중고도 있거든요. 강남 팔학군과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점도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 지역은 역삼역이지만 바로 삼성타운과도 도보로 약 15분이면 이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타운 그 효과와 더불어서 무역센터, 그러니까 한전부지가 개발하는 곳까지도 약 15분 도보로 중앙에 위치했기 때문에요. 이 모든 업무시설 밀집 지역에서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테헤란로 중심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테헤란로 하면요. 스타빌딩, 지금은 파이낸스빌딩인데요. 파이낸스빌딩과 GS타워 바로 인근이기 때문에 꾸준한 임대수요는 확보한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건물 특징이 아무래도 건물 한동이다 보니까 이 특징 네. 부분도 좀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가격적인 움직임도, 가격적 부분도 네, 함께 살펴주세요. 6월에 준공됐어요. 2002년 6월에 준공됐는데요. 12년 됐죠. 자, 12년 됐는데요. 건물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한 5, 6년 된 건물로 보여지고요. 전용 같은 경우는 전용이 평균 12평으로서 지금 현재 분리형 원룸이거든요. 전용 12평이면 지금 현재 나오는 신축 다세대주택에 두 배가량 넓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또한 모두 다 베란다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간 확보가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두 16세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보증금 4억에 월 1,500만 원이 들어있습니다. 매매 가격은 28억 원이고요. 지금 대출 가능 금액이 12억 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투자 금액은 12억 원이고요. 연 수익률 이자 제하고 월세 1,100만 원씩 1년 연수익으로는 11%가 보장되는 매물입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 다세대주택을 점검해봤습니다. 시세 차익은 한 어느 정도라고 우리가 좀 가늠을 해볼 수가 지금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뭐 구분 등기로 해서 한 세대씩 팔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못해도 3-4천만 원의 시세 차익은 지금 당장도 볼 수 있는 매물이고요. 이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그냥 통으로 매매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지 저 같으면은 제가 주인이라면은요. 그냥 하나씩 팔 것 같아요. 근데 역시 강남의 부자들은요, 그냥 한꺼번에 다 처리하고 싶은가 봅니다. 씁쓸합니다, 왠지요. 자, 오늘도 세 가지 매물 정보 점검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남구 역삼동 다세대주택 점검을 해드렸는데요.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바쁘게 달려와 봤습니다. 방송이 저희 끝난 이후라도요. 저희가 오늘 보내드린 매물 정보에 대한 궁금증들 해결해 나가실 수 있어요. 02-2077-6393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방송 후는 물론이고요. 언제든지 저희에게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에 대한 궁금증 모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ENR 투자연구소 김철문 이사, ANC 도시개발 김현아 소장과 함께했고요. 부동산 가이드 내일 같은 시간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